질문입니다. 내 환자 혹은 내 주변 사람이 갑작스럽게 암니아, 무호흡이 생겼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랐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의 마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짧으면 3분, 길어봤자 5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환자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환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튜베이션, 기저사관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응급 기도 관리 상황에서 인튜베이션, 기도 사건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튜베이션 잘 하시는가요? 저는 매일매일 인큐베이션 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인큐베이션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것보다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만 해도 충분히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사관에 대한 논문입니다. X축은 인튜베이션을 해받는 횟수입니다. Y축은 성공률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만약 90%의 성공률을 보이고 싶다면요, 그 사람은 적어도 57번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해보셨는가요? 아마 거의 이 근처일 겁니다. 그럼 성공률이 50%가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호흡이 있는 사람,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 3분 혹은 5분 안에 성공률이 50%가 되지 않는 인튜베이션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호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응급 기도 관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포지션을 잡으시고요. 그 포지션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3중 기도 유지법, 트리플 매뉴버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환자 호흡이 들어온다면 상황이 종료입니다. 자, 이까지 했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 유지기, 에어웨이를 넣으십시오. 넣었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작하십시오. 쉽게 우리가 말하는 암부백잉입니다. 요세 가지. 제일 먼저, 자, 포지션을 잡는다. 그 포지션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트리플 매뉴버다. 이랬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어웨이를 넣으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자세를 잡고 에어웨이를 넣고 백잉하십시오.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각각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와 트리플 매뉴버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니핑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니프라고 하는 말뜻은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킁킁거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냄새 맡을 때이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이 자세를 스니핑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딱두 가지입니다.
베개를 받쳐주자, 그리고 목을 신전시켜주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머리의 해부입니다. 보라색이 뭘까요? 혀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에피글로티스 후두개고요. 녹색이 바레큘라 후두개곡입니다. 푸른색이 트라키아 숨쉬는 길 기도고요. 노란색이 에스파구스 식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숨을 쉰다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기도로 숨쉬게 됩니다. 혹은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환자가 누웠다, 그리고 근육에 힘이 없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숨 쉬는 길, 기도가 지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세를 바꿔줍니다. 목을 신전, 익스텐션 시켜주시고요. 턱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혀가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만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만 하셔도 환자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A 그림, B 그림. 환자한테 뭘 해놨죠? 베개를 맞췄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리 입안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오랄, 파렌지알, 라렌지알 액시스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이 있더라. 근데 베개를 받치니까 이 축이, 이랬던 축이 조금 더 일직선상에 가까워졌죠. 자, 여기다가 환자의 목을 익스텐전, 신전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이랬던 축이 일직선상에 거의 위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입 밖에서 봤을 때 라렌지알 액시스에 있는 성대가 보인다는 말은, 자,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인튜베이션을 할 때도 입 밖에서 봤는데 벌써 보컬 코드가 눈으로 보인다. 인튜베이션이 너무 쉬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암묵뺑이를 해야지 밖에서 들어왔던 공기가 쉽게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뺑이를 하시면요, 일로 안 들어가고 식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위 내용물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내용물들이 입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의식이 없으면은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폐로 들어가겠죠. 폐로 들어간다면은 흡입성 폐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생겨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개를 받치자, 목을 신전시켜주자, 모든 기도 관리할 때는 기본입니다. 인튜베이션 할 때도, 백잉 할 때도 이 자세만 잘 유지하셔도 환자가 훨씬 더 기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간혹가다 베개 없이 하는 경우, 혹은 어깨 밑에다 뭘 받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인튜베이션, 백잉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개를 받치자, 목을 익스텐션 시켜주자 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이 트리플 매뉴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어주는,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트리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헤드 틸트 춘 리프트입니다. 머리를 신전시켜줍니다. 그리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것. 두 번째, 조 스러스트, 하악을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트리플 매뉴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요, 경추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 틸트 춘 리프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헤드 틸트 춘 리프트입니다. 요것만 하셔도 환자가 숨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선을 보겠습니다. 경추가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헤드 틸트 춘 리프트는요,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조 스러스입니다. 턱을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요 하악을 위로 들어주는 거. 이것이 조 스러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턱 관절을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턱이 위로 올라가죠. 이것이 조 스러스입니다. 마네킹이기 때문에 지금 조 스러스가 굉장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에서는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자, 이때 같이 왼손으로 마우스 오픈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볼게요. 제 팔꿈치를 보십시오. 침대 혹은 환자가 바닥에 있다면 바닥에 팔꿈치를 딱 대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추 라인입니다. 경추가 거의 변화가 없죠. 봅시다. 경추가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추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2번과 3번은 경추가 가만히 있게끔 딱 고정시켜주면서 우리가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리플 메뉴별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조 스러스트 마우스 오픈입니다. 헤드 틸트 춘 리프트가 없죠? 조 스러스트 마우스 오픈. 실제 사람이라면요, 머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 자세, 조 스러스트 마우스 오픈하면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처지기 때문에 내 익스텐션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더 쉽게 하려면 베개를 딱 받치시고 이 자세에서 에어웨이를 넣으시면 에어웨이 넣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두 번째로 기도 유지기 에어웨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혀에 의해서 지금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어웨이를 넣으시면요, 혀를 바로 다 통과해서 바로 숨쉴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넣었으니까는 오랄 에어웨이, 구인도 유지기입니다. 혹은 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코로 넣을 수 있는 네이잘 에어웨이. 저는 굉장히 이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넣으실 때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넣다가 코피가 나면은 기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으실 때 충분히 젤을 묻히신 후에 젠틀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넣으셔야 됩니다. 에어웨이는요, 굉장히 다양한 크기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성인 남자 보통 4번을 쓰고요, 성인 여자 3번을 씁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이즈 선택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이 길입니다. 입으로 넣을 때는 입 끝에서부터 만디불의 앵글까지, 코로 넣을 때는 코 끝에서부터 귓볼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에어웨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랄 에어웨이, 네이잘 에어웨이. 이렇게 했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 파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 밖에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양압 환기. 가장 흔하게는 암부 백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한손 테크닉과 두명 이상 하는 두손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두명 이상 하는 테크닉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A와 B 중에서는 B가 에어웨이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반드시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EC 테크닉입니다. EC처럼 생겨서 EC 테크닉입니다. 우선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개를 넣어주시고, 이 자세에서 에어웨이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대주시고, 한번더 자세를 잡으신 후에 이렇게
보통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요 앵글을 딱 잡고 해줍니다. 방금 보셨던 이시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 여러분들에게 VE 테크닉을 더 추천드립니다. 요 손모양이 좀 차이가 있죠. 요 위에서는 C 테크닉, 여기서는 이렇게 생겨서 V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VE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VE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지금 EC 테크닉이고요. 이렇게 잡는 방법이 VE 테크닉입니다. EC 테크닉이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자세를 잡지 않고 백잉을 하시면요. 백잉하는 족족 다 위로 들어갑니다. 자, 요것이 VE 테크닉입니다. 저는 할때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 만디브레 앵글을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으로 마스크를 딱 눌러서 새지 않게끔 막아줍니다. 마스크의 쿠션 부분, 이 부분이 네지온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치시켜서 백잉하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안부 백잉을 잘하는 세 가지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입니다. 그만큼 기도 관리할 때는 포지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에어웨이 넣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새지 않게끔 밀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부 백잉을 했었을 때 얼마나 산소 공급을 할수 있느냐? 안부 백잉을만 해도요. 거의 70% 이상이 산소 공급이 됩니다. 오랄 에어웨이 이를 넣으면은 나머지 26%도 가능하고요. 안부백잉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경우도 2%나 됩니다. 다 합해서 어떻게든 안부백잉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99%를 넘어갑니다. 안부백잉이 불가능한 경우가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튜베이션 이 낮은 확률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환자를 살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튜베이션 어려운 확률 6%입니다. 하지만은 이 안부백잉이 되지 않을 확률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가장 먼저 안부백잉을 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제일 먼저 백잉을 해서 산소포화도 올린 후에 그 후에 인튜베이션을 시도합니다. 이만큼 높은 확률로 환자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응급기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테크닉을 고르라. 권하면 전 주저없이 이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기가 케이크를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기에게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후에 아기가 케이크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안부백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해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자를 그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호흡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자세를 잡는다. 그 자세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트리플 매뉴버다.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에어웨이를 넣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자세를 잡고 에어웨이를 넣은 상태에서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응급기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무엇이냐? 저는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2번 에어웨이 넣으시고요. 1번 자세를 딱 잡고 하십시오. 이 1, 2, 3이 갖추되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또한 똑같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안부 배경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많은 연습만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환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튜베이션 기도 사건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